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단답형으로 하자 그러셔서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는데. 아니 야당이 이야기할 때 여당은 좀 들어주세요. 듣기 싫더라도. 잠깐만요. 저 시장님. 네. 이게 사회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아예 질의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요. 단답식으로 물어보시는데 그 답변 순간을 놓치면 답변할 네. 기회도 안 주시고.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잘 하시면 되죠. 우선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만은 그 질의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거고 또 위원장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실관계가 아닌 걸 말씀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면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오해하십니다. 자, 시장님 그렇게 계속 이 공방을 하게 되면 이 회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어지더라도 할 말은 해야죠. 지리자한테 시장님 다른 지금까지 기관 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이 원칙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자한테도 지속적으로 답변석에 있는 증인들의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은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장님이 지금 오해하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계속 한마디 한마디마다 계속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이 전체 계신 분들한테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이 답변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감기관이지만 문제 제기한 거는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중입니다. 이승근 의원님. 제 질의 시간 중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자의 주도권은 인정하면서도 답변석에 있는 증인들의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확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주도권을 최대한 행사하다 보니까 사회자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답변권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주세요. 아니 그게 제가 드리잖아요. 정동만 의원님도 그렇게 하셨고 다 그랬어요. 제가 자 제가 이 회의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강제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1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이 계속 의원님들께 최소한의 답변 기회는 주라고 말씀을 하셔도 정말 서울시장이 대단하네. 네?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서울시장이 자, 대단해요. 죄인 아니지만요. 국정감사하러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우리가 서울시장 이야기 들으러 왔죠.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잔소리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수 있는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광희 의원님 잠깐만요. 자, 이광희 의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
깐죽깐죽이 뭡니까? 잠깐만요. 더 이상, 아니,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의 어려움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